또 회사에서 뭐 여기 지금 적용 중이거든요. 돈 많이 돈을 내더라고. 이거 저거 물어보기도 하고.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. 에자일에 관련돼서 좀 더 확신, 네, 그런 걸 좀 갖고 어느 정도 실패한 경험들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 공유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그게 점점 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. 와, 이런 팀에서 했더니 좀 이런 약점들이 있고 생각만 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단계가 없는 전문 직업 중사자들만의 공통점 3개월 동안 약 그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앱의 개수가 10개 정도 끝났습니다. 네. 안전에 트리 못했나요?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앞으로 프로젝트라는 그래서 늘 무작정 따라 했다가 말하는 얘기 어떻게 적용했나 그다음에 생산성이 급증해야 되는데 이런데 좀 논의가 많아 발생하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지 기법을 패턴으로 그리고 에자일 모임이 없냐 저희가 하기로 해서 재밌으니까 저희가 계속 하려고요. 행사를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에자일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거예요.